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딱 와서 기가 팍 준비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블랭카드를 보니까 야, 기가 팍 죽어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전하려는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전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기도에 그렇게 크게 자신이 없는 목사여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프린카드를 보니까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사원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전심으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기도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 그전에는 하루에 많아봐야 한 2시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3시간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또 2, 3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대여섯 시간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주 원주에서 사역을 원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주 제 원래 전라남도 진도 출신입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데 정말 그 진도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셔서 죽을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독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근데 제가 원주에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예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제 20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늘 그 자리 그리고 좀 더 애써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고 하면 또 미끄러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그런 세월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한 그 자괴감도 들고 낙담도 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이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던 차에 이제 사실 실사원을 만나게 김인옥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저기에 써있는 거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면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5시간을 기도해. 저는 두세 시간 하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하면 여기는 내 이웃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데 5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했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여섯 시간을 기도하니까 분명히 교회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이제 종초가 돼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올 한 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올해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이 보레로 끌려가서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제국 가운데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정했으면 좋겠다. 네, 기도의 뜻을 정하자. 신앙생활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ABC 가운데 A가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말씀이면 다 되지. 예. 근데 기도 없이는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기도 없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덕희 목사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배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도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고기를 잡으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됐어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부 생활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그리고 배가 좀 좋은 배면 어부 생활하는 것도 좀 괜찮은데 배가 안 좋은 배를 가지고 어부 생활하면 참 힘듭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바다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때 큰 형님이 19살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뭐 6학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들이 가가지고 큰 바다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바다가 잔잔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바다가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타고 다니는 배는 한 5m짜리 그리고 높이는 한 1.5m 폭은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배예요.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막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풍랑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섬이 안 보여요. 망망대해. 근데 그런 곳에서 한번 이제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 지금이 한 일거예보를 다 해주니까 괜찮은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풍랑을 만나면 꼼짝없이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기를 잡다가 정말 큰 풍랑을 만났어요. 뭐 아무리 봐도 섬도 보이지 않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삼형제 중에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았던 거 봐요. 아주 큰 형님은 키를 잡고, 둘째 형님은 이제 막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바닷물이 그 배 위로 올라오면 팍 물을 풉니다. 저도 막 물을 푸다가 아 너무 지쳐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뭐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이제 앞에 꽃말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살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대예배 때 이제 아버지 옆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기억 속에 이제 남는 건 뭐냐면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게 이제 딱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은 그것밖에 없고, 또 우리 수준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실신했어요. 잠이 들었는지 하여튼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깼는데 아주 잔잔한 고요한 그 호수 같은 바다 위에 배가 있는 거예요. 오, 야, 형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형님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형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는 처음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기도의 주인공들이고 기적의 주인공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기적의 응답을 또한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함께 살펴볼 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냥 평범하다고, 그냥 또 아까 믿는 자들이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기적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얘기는 너무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익히 잘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850대 1의 능력 대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두 번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로 재물에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임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 기도 제목이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이 됐나 안 됐나요? 됐습니다.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한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역사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분명한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이들과 능력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당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천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름을 걸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이면 잡아서 죽이고 그러니까 다 이름 없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땅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을 해라.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라. 아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850명의 그 바알가사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이제 능력대결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아멘. 모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850의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850명이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 대단하겠죠? 예. 여기 지금 몇 분 안 되는데 85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임해 아니며 임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27절이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무쌍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간지 혹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있는지 너희가 깨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아기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모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옵소서. 불러응답하옵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나서 특별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물을 동이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재물 위에 붓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부어요. 몇 동이를 부었죠? 네 번씩 세 번을 갖다가 붓습니다. 열두 동이를 갖다가 부었어요. 재물과 그 제단이 흥건히, 그리고 그 옆으로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이 물까지 그냥 철철 넘쳐흐르도록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재물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조금 생각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 바싹 마르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동이가 아니고 열두 동이를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부주의해서 만약에 어떤 장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거기가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이 바알 아리사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모든 시비거리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을 부을 때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어떤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을 때 불로 응답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러면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여기가다 물을 갖다 부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기적의 응답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 빠지고 좌절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상황을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됐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조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것은 시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에 대한 분명한 시각화가 있어야 된다.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거, 배 타고 가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저는 사실 뭐 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작은 믿음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선명하게 그것이 그려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 또 듣고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내 앞에 지금 실제로 와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응답은 안 됐는데 마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죠. 김노기 목사님이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연초가 시작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들을 여기저기 톡톡톡 붙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뭔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리면서 기도한다. 선명하게. 이게 이제 그 말인 거죠. 시각화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시겠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래요. 먼저 감사하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지금 상황은 안 보이고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시각화가 분명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신날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응답을 이루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능력 대결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 합니까? 이제 아 할 일 다 했다. 아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무슨 기도를 하려고요? 여러분 불은 내렸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게 뭘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 중동에서 비가 안 내렸다? 죽을 맛인 것입니다.
우리도 몇 개월만 비가 안 오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 땅에는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막 물, 왕이 물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신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참신이야 그럴까요? 뭐니 뭐니 해도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지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했어.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딱 경험하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어렴풋하게 주서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불러 응답하셔서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 비가 안 왔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 비가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그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상태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절대로 머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깡 말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 가뭄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몸은 야일도로 야이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이 모습은 중동의 여인들이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때 가지는 자세라고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생명이 잉태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대충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거는 거죠. 김대국 목사님 자꾸 하시는 말씀에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방언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방언 받은 건지 만 건지 그래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뭐 정신 이상자가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배우게 되어지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냥 말로 씨부른 건 아니다 하는 것과 기도를 할 때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배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정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은 확신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기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널브러져 이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아이벤 여인이
아이가 나와야 되는. 아멘. 산딸이 됐는데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써요. 온 힘을. 힘을 더 써. 더, 더, 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도를 했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아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 올라가서 무릎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하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너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봐라. 뭐가 징조가 보이는지. 갔다 왔어요. 아,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보냅니다. 아, 두 번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너무너무 화창했어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일곱 번째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종이 하는 말이 저만큼의 바닷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고 됐어. 이제 가자.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았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제사를 마쳤을 때에 어떤 것을 들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가 오는 것을 보여줬어요. 들려줬어요. 아, 비가 지금 오고 있구나. 비가 오고.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릴 수는 없잖아요.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소리만 아니라 실제로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종이 마지막으로 갔다 오는, 아,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 그래서 됐어.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보낼 때 언제까지 기우제를 하냐. 그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장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몇 프로 된다? 100% 됩니까? 천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100% 된다는데. 할렐루야. 100% 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냐. 그런 목숨과 생명을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자리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예언 기도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꿈꿨던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2022년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복시키고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저를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만 하셨으면 그냥 다 되느냐?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따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봤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할게.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초청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기적의 역사를 베풀리라. 그럼 모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